파이팅!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을 해서 해물치킨 브레이크를 먹어보자. 여러분 저번에 했던 닥치는 대로 해루질 시리즈에서 피자를 먹어서 내 해삼이 아주 개 록같이 익어버려가지고 개 맛없이 그냥 구역질을 했었습니다. 원래 닥치는 대로 해루질 시리즈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해산물들을 롯나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해물치킨은 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산물들을 잡아서 한번 치킨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치킨 아니죠. 브레이크를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아 근데 요새 물때가 안 좋아가지고 해루질에도 수확물이 잘 없던데요. 라떼네 성만아 잡으러 가자 닥치는 대로 다 잡으러 가자.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이렇게 박살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뽀찌는 연체뽀찌 그리고 김상만. 야 물 들어가지 마. 지금 물실에서 안 들어가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하자마자 아 참로둥내기 아주 그냥 씨알이 큰 내기로 지금 발견했습니다. 바로 키 내려도 들면 쫄짱 개래끼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오야 뭐야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돌개다. 야 오늘 괜찮네. 자 이렇게들 자 이 돌 오 나왔다 이렇게도 물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 팔 한 착이 없네. 일단 땡큐. 오케이. 자 이렇게 집게가 지금 하나가 없는 렉기이기 때문에 요 집게만 포박하면 요렇게 잡을 수 있지롱. 자 지금 바가지 철이라서 야 오늘 이거 돌개 파티 하겠는데. 잠시만 연체 뽀찌가 이게 불편하다. 잠깐만 내동댕이 뽀찌 열어서 로동키. 야 돌개한테 물리지 마라. 자 그리고 이 돌 개렉기도 파닥 리발 버려. 여러분 지금 최단시간 돌개 잡았어요. 최단시간 상관아 이거 개대개 미안해 무섭구나. 자, 여러분 이 돌 들쳐 볼게요. 아 돌게 롯나 운이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고둥 씨알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야 일단 고둥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여기다가 풀면장력 킵. 자 여러분 저기 쫄짱 개렛개 있는데 일로와. 너 뒤진다. 어디 갔어? 야 이 개렛개 롯나 빠르다. 이 쫄짱개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자 하지만 이 돌 들면 나올 것 같거든요. 없어. 자 이 돌 없어. 오케이 이 돌 진짜 이 돌 없어 리발. 닥친대로 해루질 안 해. 오케이 쫄짱 개렛개야 호지 장갑 바닥에 두고 무빙 킵. 안 들어 리발 놓쳤다. 자, 여러분 여기도 와 여러분 이 로동 씨알 보세요. 이 참로동 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타 3피 누이 죽고 매번 죽고 마땅 썰고 죽고 돈 안 해 지겨워 로동. 바로 이 무빙키. 야 이 돌개 진짜 우연이었나? 아니 근데 우연치고는 이 돌개가 너무 바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원래 마지막에 돌개로 가야 이 컨텐츠가 좀 재밌어지네. 컨텐츠 대망했어. 자 이 돌 여러분 그 돌개 끝났나봐요. 저기 보시면 소라 개레기들 지금 여기 붙어있는거 보이시죠? 이렇게들은 굉장히 주저앉는 레기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주저앉아 이렇게 꺼져. 너도 주저앉아 이렇게 꺼져. 자 여러분 오늘 고둥만 잡고 끝나겠는데 고둥 씨알이 너무 커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도 크고 봐봐 요 밑에도 크고 공중킵. 아 놓쳤다. 저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가 자원을 조져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요 로둥키 버려. 자 여러분 지금 이쪽 존이 돌개레기 존입니다. 여기서 돌개레기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제발. 네 없어요. 네 보시면은 말똥성게 있습니다. 자 요 말똥성게는 보라성게랑 다르게 굉장히 가시가 없고 알도 많이 없어요. 버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돌개 존으로 가볼게요. 뒤졌어 이 개새끼들. 자 여러분 이 돌 있죠. 이 돌 들면 나오는데 이 돌 한번 크기 보시겠어요? 네 요 화면에도 다 안 잡히네. 이거 들면 바로 남자 삭제 허리 삭제 러머니 대성통고. 어 뭐야 노름이랄게요. 한 번만 손으로 잡게 해줘. 이랬차 도망갔구나. 정 떨어진 레끼. 여러분 근데 말똥성 개레끼가 조금 큰 게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 바로 성 개불새제비. 돌개는 아니고 쫄짱개인데 좀 큰 사이즈 나왔습니다. 이 돌 안으로 방금 들어갔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밟았어. 자 큽니다. 그래 길들이기 완성. 편안하니? 더 편하게 해줄게. 버려. 와 진짜 돌개 없네.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돌개가 잡혀버리니까 이 영상이 지금 돌개 컨셉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컨텐츠 개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찍을 때 이딴 식으로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셀프티 스리발. 자 요돌 지금 애기성게 두 마리가 지금 뿅뿅 하고 붙어있죠. 약간 리치 같은 느낌을. 아이 개소리야. 자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열려라 참깨. 쫄짱 개래끼 있습니다. 보이세요? 덮쳐. 놓쳤다. 이 돌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오 롯나 크다. 돌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맨발이에요. 밟아야 되는데 아 이거 못 잡겠다. 와 벌써 쳤다. 어디로 쳤니 돌 개래끼야. 오 저기다 밟아놨습니다. 여기 지금 밟아놨어요. 좀 기절시킬게요. 미안해. 뒤져. 자 그리고 여러분 물이 좀 풀어지면은 발을 뗄게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거 해삼이니? 그거 해삼이니? 잠깐만 1타 2피네. 아 근데 이렇게 안 뒤졌을 것 같아. 뭐야 발밑에 없었어. 와 이렇게 놓친다고? 와 진짜로? 헌터바 미친 레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루지 그만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리발. 저거 해삼이라고. 돌이네 리발. 돌개도 못 잡고 해삼도 못 잡고 1타 2피 누 읽고 매불고 마당만 쓸고 버리고
아까 그 돌개는 분명히 나중에 뒤질 거야 언젠가는. 자 이 돌 없어. 자 이 돌 없어. 자 이 돌 없어. 아까 그 돌개 어디 있어? 와 저 땀 미친 듯이 나요 여러분. 지금 눈 여기 눈 끝에 맺힌 거 이거 보이세요? 안 떨어져. 들어갔네. 와 이거 뭐야? 와 여러분 해삼 초소용 해삼입니다. 해삼 이렇게 작은 거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자연에서밖에 못 봐요. 왜냐면 수산시장에서 이런 거 잡으면 팔리지도 않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해삼 금어기입니다. 7월부터 해삼의 금어기이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철컹철컹 버려. 열심히 커라. 나중에 처먹어 줄게. 자 여러분 개빡치니까 여기 있는 로동래끼를 조금 싹쓸이 할게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저요. 뭐야 너네 왜 다 올라와? 물 빠졌구나 리발레끼들아. 자 여러분 다섯 개로 그냥 바로 공기돌이 이렇게 다 하면 동물학대. 하지만 저는 먹을 거니까 조그막대 펜타킬. 오 하나 건졌네 이씨. 저 뭐야 저거 소라게겠지? 고등이면 개 큰 건데 이거. 역시 소라게 리바 아무것도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성게 크림 파스타 먹었었죠. 오늘도 성게 한 마리 떼갈게요. 일로 와 이래 끼야. 자 한 마리 더 떼자. 자 오케이 두 마리 렛츠고. 생가치위로 완밤송이 랬끼들. 야야야야 그물망 찢지 말고 내려가. 여기 고등 개천지예요 보세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진짜 울착해요. 얘 뭐야 생선. 이래끼야 꺼져. 전 개랬끼 한 마리 여기 뒤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사스키 키드긴 뭐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데. 잠깐만 버릴게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이렇게 잡으러 입수한다. 바로 립스. 털 뭐야 리발. 자 여러분 얘는 너무 깊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사스키 일로와 이래끼야. 와 크기 보세요. 아까랑 완전 상황이 다르죠. 그물 찢지 말고 들어가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쏙 해서 싹 들어가. 약간 저 방금 해녀 같았죠. 아니 해남. 야 이거 뭐야 사가족이야? 사이즈 개 큰데? 자 여러분 짱돌 가져올게요. 짱돌 짱돌 가져오라는데 유해동 물새끼 별 불가사리 레끼가 촉수를 지금 내밀고 나타났습니다. 이 개레끼는 여러분 제가 먹었는데 왜 유해동물인지 알겠어요. 맛이 없어 리발. 바로 별 물수제비. 세 번 팀 갔다. 오케이 짱돌 구입. 뭐야 리발. 오 여러분 이 짝돌에 가리비 론나 조그만한 게 붙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 가리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와 론나 귀엽다. 둥실둥실 꺼져라. 야 나 짱돌 가져왔어. 너 괜찮겠어? 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뗐다. 우와 사카 쪽이 크기 보세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큽니다. 와 야 이거는 대맛이겠는데? 오늘 사카 쪽으로 갈게. 요킵. 야 여기도 크다. 뗄게요. 미안해 박살내버렸다. 아, 안 잡을게. 저렇게 보이세요? 저렇게 씨알 개쩔어요. 바로 뚜껑 펼게요. 촤 오케이.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먹으면 전복만 나는데 딱이도 롯나시거든요. 이 정도 크기 다섯 마리 잡으면 웬만한 전복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눈 구라에 전복이 훨씬 맛있어. 여러분 저거 뭐죠? 여기 지금 띵띵 약간 젖꼭지처럼 붙어있는 게들 보이시지 않아요? 럭꼭지처럼. 여러분 이거 한번 따볼게요. 따자 하오. 자 여러분 얘 보여주시면은 아 이렇게 아 먹을 게 없다 버려. 괜히 죽였네. 좋은 곳으로 가. 여러분 사카촉에 이게 물 빠질 때 나와가지고 지금 육지에서 이렇게 물 마셔 그리고 떼버려야지. 키 방금 그 라가족에 먹을 상상을 했는데 러머니 행복해? 난생 처음으로 행복한 유행어네 리발. 이제 사가족에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치지마 돌개래기야. 돌개 한 마리만 잡으면 딱 집으로 갑니다. 아까 너 지금 그 개래기 잡을게. 내가 그 새끼 알아요. 그 새끼 눈 밑에 점 있었거든요. 어? 나타났다. 아 근데 너무 작다. 아 여러분 얘는 애기급인데? 네 놓쳤는데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놔줬어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급해도 여러분 그런 거 처먹고 야만이 될 수 없어요. 조금 아쉽긴 하다 리발레기. 자 여러분 돌개가 또 나오긴 했는데 보이세요? 너무 작아요 저것도. 아 제 거 한 3분의 1 크기 나왔습니다. 물총 안 쏘니 버려. 네 없어요. 그냥 갈게요. 이빨 돌개래기들아. 자 요거 하나만 딸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들이 물이 빠졌을 때 같이 못 내려가고 지금 여기 싹 말라있죠. 척셔지자 그리고 따야지. 이런 리브라 피날레가 고등. 어 뭐야? 에? 여러분 여기 안에서 뭐가 썩었나봐요. 잠깐 이렇게 뒀는데 고등 로마나 애기들이 여기 와서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떨어져 이래 깨야 다 내꺼야. 자 여러분 오늘 수확물 이 정도만 들고 가가지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가서 넣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의 기세 모조리 다 해산물들을 잡아왔습니다. 안 보이네 리발. 여기다 부어버리자.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만족을 못해요 리발. 그래도 로마 맛있는 해산물 프링클 치킨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부어터야. 조사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면 성게류, 여기는 게류, 여기는 어패류들을 모아놨는데 거의 리발 이거는 어패류 치킨이네 리발. 어쩌라고 펀치. 여러분 이 어패류들을 한번 삶아줄 거고요. 이 성게알들은 바로 적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개 두 마리는 지금 바로 버터야. 조사 저 마리 꺼져. 손질당한 개 두 마리는 여기다 버려. 자 그리고 어패류 레게들은 여기다 다 담은 다음에 쌀 씻듯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버터야. 다시. 자 이렇게 씻었으면 저 마리 꺼져. 자 그리고 요 성게래끼 알 좀 적출하자. 일로와. 오마다 알려버리기. 성 개래끼 예쁘게 입장. 롬나 지금 예쁘다. 어쩌라고 라삭 사브라이. 자, 여러분 성게를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반으로 갈랐었는데 옆을 잡고 그냥 뚜껑을 다시 따버리면은 알을 훨씬 더 적출하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알처리여가지고 알이 개로 됩니다. 티스푼으로다가 촤 여기다 버려. 자 여러분 개 하나하나 해가지고 남은 성게 세 마리 전부 다 까줄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개 리친 노가다. 자 다음은 너네 다 뒤지자. 냄비 킹. 그리고 부탁한디 밸브가 열렸습니다.
라가리 닥쳐 리발렛게 녹음한 거야 파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모래 걸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없게 틀자버려서 바깥쪽에 롬나다닥에 붙어있는 애 짱돌로다 그냥 팡팡 쳐버려가지고 아주 개빡살나버린 어패류 새끼들 바로 아니 레끼들 바로 입장 자기가 이래 애기들아. 자 여러분 저 라가쪽에 두 마리 씨알 보세요. 쟤는 진짜 그냥 조그마한 전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는 구라예요. 전복이 훨씬 맛있어. 자 여러분 이래기들은 이렇게 5분 정도만 딱 끓여주면은 라가쪽에는 바로 분리가 되고 저 새끼 벌써 분리됐네. 리발 성격 급한 느낌. 5분 뒤에 봐요. 아탕라고 5분 다 됐다! 턴 오프! 일로 와 이래 애기야! 구워 이래 애기야! 식혀 이래 애기야! 그만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 라가 쪽에 보시면 롬나 크죠? 근데 여러분 라가 쪽에 크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레끼 군소가 나와버렸네.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이 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원래 바늘로 하면 더 좋은데 바늘을 어머니가 오셔서 다 가져가서 아니 훔쳐가셨어요. 이런 뾰족한 걸로 여기를 콕 찌르고 고등을 돌려주면 알아서 그냥 슝. 자 그리고 고등 보시면 여기 막 있죠? 자 이 막을 이렇게 떼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롬나 씹어도 안 씹혀요. 한번 씹어볼까? 예, 이거세요. 캐스터넛 젤리밥 버려. 그리고 이 꼬다리 쪽 있죠? 이쪽은 내장인데 요게 맛있긴 한데 많이 먹으면은 럴싸를 유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럴싸를 책임지겠습니다. 개소리야. 자 그리고 여러분 라까 쪽에는요 사견이 딱 티가 납니다. 여기가 살 여기가 내장이다. 내장 그냥 쭉 누르면은 롯나 깔끔하게 내장이 이렇게 떨어져요. 사실 여러분 이 내장도 약간 고소하긴 한데 많이 먹으면 또 역시나 럴싸를 유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럴싸를 안 책임져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얘네들 손질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친노가다 펀치. 자 이렇게 전부 다 깠는데 여러분 항상 이 고등들을 까고 나면 선택가 롯나 되어요. 왜냐면은 까기 전에 롯나 많아 보이는데 까고 나면은 리발레끼들 꺼져. 자 우선 여러분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끝이 나.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네 이게 있습니다. 이거 보라성게 가시. 저는 보라성게 가시 끝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먹으면 바로 어머니 대성통고. 그리고 여러분 치킨을 해먹으려면 얘네 두 개는 그냥 튀겨버리면 되는데 도대체 이 성게를 어떻게 튀길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또띠아입니다. 펀치. 뭐야 방금 펀치는 습관이에요. 자 요 위에다가 성게알을 뿌려주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이 상태로 그냥 튀겨버리면 돼요. 아 참 그리고 원래는 성게알 튀김을 할 때 김 위에다가 깻잎을 올리고 그 위에 성게알을 올린 다음 말아가지고 튀기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병만치하게 한번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못 봤던 또띠아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개떨려. 막으면 어떡하지 리바. 자 그럼 다 저 멀리 꺼주시고 물을 먹으면 그릇. 그리고 여러분 치킨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 팝니다. 치킨 튀김 가루 여러분 광고 아닌 거 아시죠 리바. 조사. 자 그리고 또 조사. 그리고 여기에 식용유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많이 넣었다 리발. 조사 록 같은 생각 한 거 아니죠? 돌 게르기 먼저 넣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롯나 따다하기 때문에 벗겨줄게요. 여기 보시면 개 라가미 있습니다. 저 라가미가 롯나가 더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잡가 때문에 그네 이렇게 싹 빠져요. 여기 라가리 있죠 라가리. 개가 이 라가리로 로물로물 쳐먹으니까 여기에 롯나 많은 병균들이 붙어있어. 라가리 삭제. 그리고 반으로 라사꼬르동. 자 그리고 요 쫄짱 게르기 있죠. 얘는 그냥 넣을게요 리발. 살아있네 어쩌라고 조심히가. 자 일단 요 두 마리 조사. 자 그리고 어필을 이렇게 돼 바로 투어. 자 일단 이렇게 돼 일로와. 프라이팬 킹 기습으로 파이. 야 어머. 자 그럼 쫄짱 게르기 먼저 바로 잘 가요. 돌 게르기 바로 잘 가요. 자 여러분 게들 먼저 튀겨낼게요. 튀지마. 라가리 봉쇄할 거 없어. 라가리 봉쇄할 거. 튀지마. 딱이네. 자 여러분 한 번에 튀겨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에 튀겨주면 전부 다 엉켜버려가지고 뭐가 뭐 개소리야 이게. 쨔다 뻑 개난리났어. 오. 턴오프 일로와 뽀찌. 여러분 라떼스입니다. 어패로 갑니다. 더 튈 거예요. 먼저 라까 쪽에 고둥들. 야 얘네는 이렇게 튀기면서 느끼는 게 콜팝 느낌처럼 될 것 같아요. 콜팝. 자, 여러분 얘네는 다행히 개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쳐대고 있어도 롯나 뜨거워. 귀가 리발. 뭐야 왜 쉴려는 소리가 나. 나 내 소리 치지 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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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여기다 바로 넣고 얘는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힐게요. 벌써 분리된다 리발. 잘 가요. 오케이 뭐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전혀 튀는 게 없습니다. 롯나 얌전해요 지금. 얘는 여러분 안전방으로 그냥 잠깐만 줄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화장실 안 가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튈 때까지 대기했는데 튀면은 요거 들고 바로 가가지고 놀란 척 하면서 나가리 봉사 이거 하려 그랬는데 진짜 안 튀네 저 개래끼. 예능감 없는 개래끼 일로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물치킨이 전부 다 완성됐습니다. 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 비닐 다 집어넣어. 아 이거 왜 이렇게 걸 리발 티렉스야 다 집어넣어. 광고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뭐랬습니까? 포링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살기 방금 라떼리 가지고 따로 사왔어? 뿌려서 라떼 버리자. 자, 이렇게 다 부었으면 한번 말아버려서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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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환상.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산물찌개 브레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제가 봤을 때 고등치킨 브레이크 같은데 바로 먹어볼게요. 출발!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아니 그냥 치킨이라 해도 속겠는데 이거는? 고등 하나 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내 유튜브야. 너가 뒤에서 씻어. 나 가져가면 나 어떻게. 내 유튜브야. 내 진짜 어이. 원래 앙앙거리고 대드는데 이거 봐. 이렇게 유튜브 해야겠네. 초배를. 와, 죄송해요. 개야.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치킨처럼 살감은 없지만 치킨보다 훨씬 더 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자, 여러분 그러면 아주 어렵게 잡은 돌계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돌계륵이라는 형체가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다리 보이시죠? 요렇게 손 요렇게 하고 뒤져 있어요. 개소리야.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이쪽은 개 살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개 다리 튀어나왔죠? 애가 그냥 더러운 부분 모자이크 할게요. 그냥 다 살인데 얼굴 말고 다리 부분도 먹어볼게요. 초배를.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 브레이크 가루가 일단 개반칙이고 치킨 가루 솔직히 개반칙이고 근데 제일 반칙인 거는 해산물들이 개반칙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라까 쪽에다. 여기 요거 동그란 거 보이시죠? 그냥 딱 봐도 이렇게 라까 쪽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 먹어봐요. 초배를. 할렐루야. 여러분 라까 쪽에는 사실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 왜냐면은 요거를 삶아 먹거나 뭐 구워서 먹거나 버터에 지져서 먹어봤는데도 조그마한 전복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조그마한 전복이라고 속이고 줘도 그 사람 그냥 먹었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쫄짱 개랬게 먹어봐야죠.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개맛있어요, 여러분. 원래 쫄짱개들은 잘못하면 굉장히 비려질 수 있거든요. 와, 형님 요건 진짜 개맛있고 개딱딱하다. 니 왜 안 먹을래? 랑랭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먹을게요. 피날레가 요겁니다. 성게알 튀김. 성게알 요만큼 나왔는데 또띠에 감싸버려가지고 튀김가루 붙여보니까 개 커졌죠. 지금 뭐 제 얼굴만 해요. 개 작죠. 죄송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초배름. 우와,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보세요. 안에 성게알 보시죠? 이 안에 성게알이, 와,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성게알 튀김을 먹어봤거든요. 김 위에다가 깻잎 넣고 성게알 넣고 말아가지고 먹어봤는데 그거는 사실 맛이 성게알 맛이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약간 깻잎 향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바로 먹을게요, 다시. 약간 그 느낌인데 안에다가 사과잼 넣으면 애플파이 튀김 같은 그것처럼 된 것 같고 안에 성게알 넣으니까 성게알 또띠아 치킨 뿌리글이 되는 거야. 이름 개길다. 리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겉바속촉이 안에는 촉촉해가지고 으스러지면서 씹다 보면은 성게알의 풍미가 론나 나와. 여러분 이렇게 닥치는 대로 해루질을 해가지고 치킨 뿌링클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일반 치킨 뿌링클이랑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해루질 하러 오셨을 때 해산물 잡아가지고 그냥 뭐 삶아 먹고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뿌링클로 해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치킨 사드세요. 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자,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바디오. 미안 깼어? 아, 이거 롬나 개물린다. 리바.